장영란이 딸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. 8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 이아라스에서는 장영란, 박은영, 정가은, 알베르토가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. 이날 장영란은 정말 끝까지 숨기고 싶었다. 딸 지우한테 올 때가 됐구나 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입을 열었다. 이 말을 듣자마자 김구라는 쌍꺼풀? 이라고 물었고 장영란은 그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라고 받아쳤다. 김구라는 엄마도 있는데 나 왜 안 생기지? 그럴 때다 라고 했다. 장영란은 그 이야기를 예전에 해서 은근슬쩍 너도 지나면 생길 거야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크니까 안 되더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9살 돼도 쌍꺼풀이 안 생기니까 엄마 눈은 크고 그런데 난 엄마 닮지 않았어? 하길래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했다. 어떻게 하냐고 해서 게임에서 예쁘게 하는 거라고 했다고 고백했다. 김구라가 절개술로 한 거냐고 거들자 장영란은 3번 했다고는 못했다. 앞트임, 뒤트임도 아직 얘기를 안 했다. 쌍꺼풀까지만 이야기했다라고 털어놨다. 방송을 딸에게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라고. 이어 장영란은 자식들에게 절대 밝히고 싶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다면서 공부 이야기는 끝까지 안 하고 싶다. 진짜 못했다. 엄마는 멋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털어놨다. 또한 졸업사진은 끝까지 안 보여줄 거다라는 장영란 말에 정가은은 나는 졸업앨범 버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양.